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채우네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키를 이용한 조합 단축키 1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키의 대표적인 단축키죠. 컨트롤 플러스 C 복사하기, 컨트롤 플러스 V 붙여넣기. 이두 개의 단축키를 연속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단어가 있는 셀에 대고 컨트롤 플러스 C 하면 복사하기가 됩니다. 다른 곳에 있는 셀에 대고 컨트롤 V 하면 복사한 게 붙여넣기, 그대로 복사가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C 한 다음에 다른 셀에다 대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 붙여넣기, 그대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계산값이 나왔는데 그 계산값이 어떤 수식을 이용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수식을 알고 싶을 때는 결과값을 지정한 다음 결과에다가 지정한 다음 컨트롤과 바다 물결 무늬를 눌러주면 수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열의 넓이를 좀 넓혀주면 수식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과 바다 물결 무늬 두 개를 같이 눌러주면 수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창, 즉 열려 있는 창이죠. 열려 있는 창을 한꺼번에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과 Alt와 Tab 이세 개의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호환 모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하는 창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탭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요. 원하는 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창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 활성화된 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려는 창을 고릅니다. 고른 다음 선택을 합니다. 그 창이 실행됩니다. 행을 삭제하거나 열을 삭제할 때 컨트롤과 마이너스 표시를 누르면 행이 삭제가 됩니다. 행의 머리글에 대고 컨트롤과 마이너스를 누르면 행한 줄이 통째로 삭제가 됩니다. 세 줄을 나란히 지정한 다음 컨트롤과 마이너스를 누르면 세 줄이 통째로 삭제가 되고요. 번호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메꿔집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머리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컨트롤과 플러스를 누르면 행이나 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행 머리글에 대고 컨트롤과 플러스로 누르면 한 줄이 한 행이죠. 행이 추가가 됩니다. 번호 맞춰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세 줄을 추가하고 싶다면 세 개를 지정한 다음 플러스를 눌러주면 추가가 됩니다. 열도 마찬가지로 H에 대고 컨트롤과 플러스로 눌러주면 열 하나가 통째로 생깁니다. 컨트롤과 페이지 다운이나 페이지 업을 누르면 현재 있는 시트 탭 위치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탭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시트 탭에서 페이지 업을 누르면 왼쪽이죠.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 업과 페이지 다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 이동할 때요. 컨트롤과 알파벳 A를 눌러주면 표 전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매출표에 커서 놓고 컨트롤과 A를 누르면
상품 매출표 전체가 지정이 됩니다. 같은 예로 취급점 커서 놓고 표를 전체 지정하려면 컨트롤과 A를 눌러주면 취급점을 모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문자에 포인트를 주려면 진하게 하면 되겠죠. 문자 셀에 커서를 놓고 컨트롤과 B를 누르면 알파벳 B요. 글씨가 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취소가 되고요. 한 줄, 한 줄에 있는 글들을 모두 진하게 하려면 지정한 다음 컨트롤 B를 누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포인트를 주는 거죠. 텍스트를 약간 기울이기, 이탤릭체로 기울이기 하는 방법은 컨트롤과 알파벳 I를 눌러주면 됩니다. 글씨를 지정한 다음 컨트롤과 I를 눌러주면 글씨가 약간 기울어집니다. 기울이기, 컨트롤과 I. 이것도 글씨를 포인트를 주거나 강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해제하려면 다시 컨트롤과 I를 눌러주면 기울이기가 해제가 됩니다. 문서에 있는 텍스트에 주로 쓰이는 기능이 언더라인, 밑줄 긋기죠. 지금 표에서 예를 들어 보이는데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컨트롤과 U를 누르면 밑줄이 만들어집니다. 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그냥 예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과 U, 밑줄 긋기.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합니다. 실행하고 나서 이 실행한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기능을 취소할 때 컨트롤과 Z, 컨트롤과 Z를 한 번씩 눌러주면 전 단계로 한 단계씩 취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반대로 그 취소했던 그 전 단계를 다시 되살리고 싶을 때 컨트롤과 Y를 눌러주면 취소한 기능이 되살려집니다. 컨트롤 Z와 컨트롤 Y. 내용이 많은 표에서 어떠한 단어를 찾을 때 검색하는 것이죠. 컨트롤과 F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찾을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 모두 찾기를 누르면 그 단어가 나타납니다. 표 안에서도 셀 표시가 되고요.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죠. 표 안에 있는 단어나 문구를 찾아서 다른 내용으로 바꿀 때 컨트롤과 H를 누릅니다. 바꾸기 탭이 있죠. 찾을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른 단어로 바꿀 때 바꿀 단어를 입력하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김대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바꿀 내용으로 바뀝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용복으로 바뀌었고요. 한 개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총무부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총무부 바꿀 단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표 안에 있는 총무부가 모두 홍보 1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컨트롤과 F를 눌러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